약간 한참 이제 막 30대 이런 분들 보면은 연애하고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지금 연애하시는 분이 여기서 지금 지민 씨밖에 없나요? 소율 씨 하지 않을까요? 소율 씨 아니에요?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 예전에 여친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때 되게 당당히 공개 연애했었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그릴이 연애하는 거는 그릴. 그릴이요? 캠핑 왔어요? 저번에도 그릴이라고 하지. 야, 내가 저번에 그릴이라고 했지. 야, 그릴 괜찮다. 그릴. 뭐가 괜찮아? 그릴 괜찮다. 김그릴. 근데 연애하는 거는 사실은 그 심각한 연애는 아니라고 봐. 왜냐면 이 나이 때는 이제 썸으로도 막 갔다가 또 헤어지고 뭐 했다가 또 헤어지고 막 이러니까. 아, 20대를. 네. 아니, 썸으로 갔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 진중하게 연애하고 저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아, 물론 진중하게 연애하시겠지만. 아, 지금 그냥. 다르다, 격이 다르다. 약간 안 맞네. 그래서. 근데 왜 헤어져, 임마? 한 명 꾸준히 사귀어야지. 아니, 오래 만나다 헤어졌어요. 아, 요전에. 아, 그러니까. 그린은 누구 만나면 오래 사귀더라? 2, 3년씩. 그러니까. 그쵸, 한 4, 5년? 4, 5년씩. 네, 만나다가. 4, 5년? 아니, 그 나이가 안 됐는데 지금 두세 명. 4, 5년? 야, 4, 5년이면 너 인생의 한 5분의 1을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소유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입니까? 저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왜 연애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죠? 진짜 심각한 집순이였어요. 아, 그러면 아, 사람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맨날 너 인스타 보면 저기 서핑. 네, 서핑은 맨날. 서핑 엄청 하더라고. 서핑하고 뭐 보드, 보드. 네, 서핑할 때는 또 다 같이 가는 크루들이 다 결혼을 아, 하셔가지고 언니 오빠들이랑 다 가니까. 아. 나는 그 보드 타는 걸 누가 웨이크보드 타는 걸 누가 찍어주나. 세윤 오빠나 아니면 오빠. 서로 둘이 둘이 찍어주는 거니? 네, 저희끼리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위에 소개시켜주거나. 그러니까 다들 주변에서 야 주변에 너 좋다는 사람 진짜 많아.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말만 해. 말만 하고 안 데려와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데리고 와라.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팔당. 팔당. 여름에 팔당. 팔당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노래할 때도 약간 좀 영향이 있는 게 슬픈 노래는 영향이 잘 와요. 외롭고 지금 감정이랑 맞아. 옛날에 헤어졌던 걸 생각하고 약간 이러면 되는데 약간 사랑스러운 거 할 때는 약간 그 느낌이 좀 잘 안 나서 그러니까. 아 이제 여기서 지민만 공개 연애 중인데 공개되기 전에 지민이가 준호 안방에 있다가 걸릴 뻔한 적 있다고. 아, 그 집이 그냥 열린 집이었어. 오픈하우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다 누르고 진짜? 들어오고 잠깐 쉬었다가 TV 보고 숙여서구나. 네, 뭐 주인이 없는 집에 와서 지들끼리 와서 막 술도 먹고 좋은 집이다. 저 한 번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는데 데이 선배님이 반 나체로 있는 거를 데이가 왜 거기 있어? 자다 가는 날도 많아요. 그래서 팬티만 입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준호가 그러니까 들어왔을 줄 알고 데이가.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여기 TV 보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서로 정적이 쳐다보면서. 오, 그러더니 준호가 밥 먹자. 밥 먹자. 정말 여의도 열린 집인데 대박.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랐을 때 제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낮에 놀러 갔는데 생각도 못하고 놀고 있는데 누가 비밀번호 띡띡띡띡 눌러요. 어떻게 이러면서 안방으로 딱 숨었죠. 숨었는데 그때 딱 온 게 홍인규 선배였는데 그래서 인규 선배 오자마자 준호 형이 안마 의자 앉히더니 안마를 막 열심히 시켜주고 막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이래서 딱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누가 있구나. 누가 있구나. 아 들어갈까 봐 일부러. 그때 딱 눈치 까고 이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을 통계를 본인 스스로 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인규가? 저였대요. 그래서 눈치를 챘었다고. 그러면은 지민 씨는 그날 인규 씨 가기 전까지 계속 안방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안방에 그때 에어컨이 안 돼서 진짜 그렇게 시뻘개진 거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아니, 나는 궁금한 게 거실에서 뭐 스킨십 하고 있을 때 띡띡띡 너무 빨려가지고 네.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꽁트 짜는 거로 가야죠. 갑자기 더 심하게 가야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최대한 좀 오래 누르게끔 8개로 바꿨어요. 원래 4개였는데 한 20시간은 줘야 되니까 하려고. 아 23자로 바꿔요. 띠띠띠띠 아니 이거 아닌데? 이 사람 까먹어. 그러면은 소유 씨는 공개 연애 해봤죠?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 소유는 연애 얘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없었어요. 안 들키려고 이런 짓까지 해봤다. 안 들키려고 할머니 분장까지 했었다. 아이고. 아니면 전화 번. 왔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인천 이제
바다를 간 거예요. 어, 바다를 을왕리 갔는데, 같은데? 네, 어. 바다 갔는데 이제 좀 사람이 없는 데 쪽으로 가려고 이제 차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막 뭐 얘기하고 뭐하고 이제 해가 뜨고 이러니까 이제 가자. 어. 그래서 가는데 바퀴가 이렇게 모래 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둘 다 연인이어가지고 이걸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바닷가 안에 들어갔다고? 아니 그 모래 사장 깊은 데인가 보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그 모래를 맞아, 가늠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바퀴가 바흐돌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떡하냐 이래서 모래 막 파고 내가 뒤에서 어머.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못 봤어. 차를 못 부르고 못 부르니까 막 진짜 신발로 막 모래 파고 아니 너무 많이 파서 차가 더 들어가. 맞아요. 그랬어요. 같이 팠는데 이게 더 빠진 거예요. 여기 뭐지 드라큘라처럼 해 뜨니까 너무 싫어. 해 뜨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막이고 막. 야 어두울 때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밀고 뒤에 나 뒤에서 밀고 그러니까 왜냐 그때 제가 운전을 못할 때여가지고 남자가 해야 돼서 네, 남자가 해야 되니까 밀고 막 이러는데 막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소유 씨가 이륜 자동차 타는 사람 안 만나니까 사륜 다 오프로드 차로 아니 소유 음반 나왔어 신보냈어 솔로 네 너 이거 춤춰 네 춤춰요 제목은 알로하입니다 알로하 하와이 알로하 아우 요즘 계속 인스타에 소유권만 또 맨날 저기 뭐야 챌린지 한다고 챌린지 네 노래가 나오게 된 게 많은 분들이 시스타 때 음악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해 주시니까 사실 이단혁적 오빠들 작업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 이단혁적이.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신나는 여름 노래 시스타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나 써달라. 여름하면 시스타지. 맞아요. 소유 신곡 한번 듣고 가자. 아, 너무 궁금하다. 나 좋아. 다초, 다초 좀. 와 대박이다. 힘드네요. 힘든 아이지. 아 저는 근데 보면서 노래 좋고 했는데 누나 리듬 타는 거 보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그 리듬을 왜 타요? 어떻게 탔는데? 소유 씨가 하고 있는데. 아니 탈 수 있죠. 아니 타긴 탔는데 입을 좀... 입을 엄청 벌리고. 리듬 탔는데 입을 왜 벌리? 신나서 그랬어. 신나서. 아 이따 보세요 한번 나중에 아, 진짜 너무 웃기겠다. 저희는 무슨 선물 받고 싶어? 선물이요? 그냥 남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발 딴 얘기하지 말고 남자 친구를 달라고요. 뭐 있어야지 뭘 받고 싶다라는 소개 좀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남의 친구가 있다면 아까 저런 선물 어때요? 저런 포장지. 아 근데 저는 진짜 사지 말라고 진짜 많이 하고 사지 말라고 사지 마 이런 거 되게 많이 전 실속 없는 거 주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아 저런 건 실속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실속 쪽은 아니죠 실속 쪽은 아니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 실속 쪽은 아니지 그러니까 막 뭐 어디 갔다 오면서 뭐 향수 같은 걸 사면 사지 마 사지 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서 잔잔한 거는 사지 말라 그러는구나 굵직굵직한 거 그러니까 뭔가 얘가 해주면 나도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 좋은 시계를 사줬어. 봤죠.
그러면 명품시계 받았는데 감정 해본다 안 해본다? 에이. 아니, 설마. 감정. 어, 나 지금 생각나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근데 옷이나 여자들이 취향이 들어간 거는 사기 좀 무섭더라고. 아, 맞아요. 왜냐면 그걸 엄청 잘 모르겠어. 100% 바꿔야 된다니까. 어. 오빠들은 연애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물하시는지 궁금해. 연애할 때? 오빠. 아, 나 명품백을 한번 사줬는데 바꾸더라고. 근데 그래도 남자친구가 사준 거면 그냥 보통 하지 않나? 아니 그래도 바꿔. 저는 신발이 작은데도 그냥 신었어요. 보여주려고. 그래서 여기가 다 까졌는데 그냥 티 안 냈어요. 어, 진짜 사랑이구나. 아니 그러면 재훈이 오빠는 연애할 때 좀 이렇게 많이 좀 사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받는 편이에요? 저는 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냥 다 사줍니다. 만약 연애를 한다면 다 사주는 편이에요. 그래 마음 편해요. 오. 그래서 연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사줘야 될까 봐. 저는 만약 필요하다면 전 차도 사줘요. 와. 오. 예. 미니카 같은 거 조금만. 장난감. 그리 씨는 그러면 사귈 때 뭐 선물? 여친한테 선물 좀 자주 하는 편이야? 저 자주 하죠. 오. 어떤 거? 네가 조금 디테일할 것 같아. 좀 실속 있게 하는 편이에요. 오. 뭘 해준 게 가장 비싼 거였니? 핸드폰? 되게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 그러면은 약간 그 동급의 최고 사양으로 해줘요. 뭐 메모리부터 아니면 제일 밑으로 해줘. 왜냐 옵션이 많잖아. 아, 제가 근데 기계에 대해서 좀 아는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겠다 하면 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아, 네. 그러니까 기가 수도 적당하게. 네, 기가 수도 적당하고. 워치 같이 하고 싶다. 워치도 사준 적도 있고. 예, 옷은 어디 사이즈가 크네. 저도 이제 핸드폰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핸드폰 받았어요? 준호한테? 네, 첫 핸드폰을 받았는데 500메가? 처음 해봤나 봐요. 500메가? 아니 500도 아니었어. 100도 안 됐어. 기가가. 아, 제일 낮은 거. 네. 그런 게 있나? 그럼 거의 껍데기인데 그냥. 그냥 깜짝. 누가 보면 공기계 같은 걸.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폰을 쓰면서 옵션 고를 줄 모르겠구나. 동영상을 찍으려면 이점 걸 하나 지워야 찍을 수 있어. 그 정도로? 그건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쓴 거지. 거의 폴라로이드 수준인데? 그러면 그것도 행사 가서 받은 걸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핸드폰 선물도 이게 옵션도 고를 줄 알아야. 맞아요. 아. 그리는 연애할 때 그냥 그리가 돈을 쓰는 스타일? 네, 제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데이트병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이런 건 다 그냥 쓰는 스타일? 그쵸, 거의 다. 예를 들면 밥 먹으러 들어가도 조금 가격이 되는데도 툭 들어가요? 툭 가죠. 툭 가. 아 근데 그러면 여자가 좀 이거 너무 비싼데라고 말릴 수는 있잖아. 여자친구가 비싼 집을 먼저 들어가는 걸 본 적 있어.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 그러면 네가 저기 또 가네. 약간 이런 보통 20대들이 둘이 먹어서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20대. 한 6만 원 언더로 떨어져야 되지 않나? 저도 뭐 맨날 먹는 거 아니고 그냥 가끔. 나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한 3만 원 정도 가져 나갔어. 언제? 딱 3만 원이면 하루 풀로 잘 놀았거든. 2만 원 있으면 돈가스 먹고? 돈가스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다음에 브랜드 티도 하나 샀어. 아 진짜? 빌리지 같은 거 티 하나 사는 거야. 왜냐면 돈가스 1,500원 할 때 그때. 혹시 저기 소유는 남자한테 돈을 좀 잘 쓰는 편입니까? 밖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아이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럼 소희는 해외여행 간 적도 없고? 해외여행 간 적 없고. 와 대박이다. 국내 한 번? 그때도 그냥 대놓고 다녔어요? 아 같이 걸어 다니진 않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했죠. 그래서 식당에 사람이 들어가고. 없으면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소유 씨 이러길래 아 쉽지 않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싸서 구석에서 숨어서 먹고. 정말 이러면 난 못 참는다, 나는 헤어진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사람들 앞에서 티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귄다 이런 거. 근데 막 친구들 있으면 조금 좀 스킨십을 한다든지. 아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그런 싫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킨십은 둘만 있을 때만. 그렇죠. 굳이 사람들 앞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뱃살 만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싫어. 막 머리 만지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손 잡는 것도 그냥 갑자기 친구들 앞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냥
좀 싫어요. 아. 그러니까 쪼물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쪼물딱. 쪼물딱과들. 깍지 끼고. 왠지 준호 오빠 되게 쪼물딱 많이 걸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미지가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냥 좋아서. 쪼물딱. 아니 너무 귀엽고 예쁘면 막 그럴 수도 있거든. 아니 평소에 습관 돼서 호두알 두 알 갖고 다니는데. 그 혈압 안 좋은 거야. 아니 좋아해요. 스킨십을 좋아하고 좀 약간 스킨십 많이 바래요. 뭐 뽀뽀해줘, 뭐 손잡자 이런 걸 많이 바라는데 계속 뽀뽀 구걸하길래 구걸이란다. 계속. 아 어울려요. 왜 어울려. 애걸 벗걸하길래. 그렇게 하게 생겼어. 이제는 제가 눈빛 하나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 네요. 아 저는 스킨십을 좋아해요. 네? 전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해요. 나도 남들 앞에서. 근데 남들 앞에서. 둘만 둘이 있을 때는. 아 둘이 있을 때는 더 해요 소유 씨가 그럼? 저 남자친구한테 애교 부려요, 저도. 어. 그러니까 실제로 애교가 없어요. 저도 애교 부려요. 저도 애교 부려요. 아니, 왜냐면 제가 애교가 되게. 애교 부르는 거 상상이 안 돼. 지금 되게 무뚝뚝해 보여서. 막 혀 짧은 소리 내고 이런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부리죠, 애교를. 어떻게. 뭐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이런. 그러니까 뭐 계속 막 안겨있고 막. 안겨있고. 둘이 있을 때는. 근데 누군가 있으면. 침대 막 밀어. 그러더라고. 야, 사람 있잖아. 또 한 번 막 가까이 오면 쓱쓱쓱 막 이거 저기 친구들 레이저건이요. 레이저건 이씨 이거 또 이 사람이 갔어. 이거 또 이 사람이 갔어. 아 미안해. 안겨있고 미안해. 아까 미안해.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나 뜨겁지. 부끄럽고. 근데 소율 씨는 헤어질 때 철칙이 있다면서요. 딱 세 번 참아요. 아 쓰리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세 번 정도는 참아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쓰리아웃 제도 같은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남자친구 말고도 그냥 모든 사람한테 똑같아요. 세 번이 항상 기준이다. 네,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제 입에서 싫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면 진짜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세 번 이상 반복이 되면 저는 안 봐요. 같은 사람은. 아. 네. 그럼 걔한테 세 번밖에 없어라는 건 얘기해줘야지. 그래야지 아니, 두 번째 안 까불지. 보통 저는 기회를 줘야지. 아 근데 약간 세 번이라는 약간 셈이 흐리 없어. 아 나 두 번째인 줄 알았어. 아씨 요번이 세 번째였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귀여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 한 번만 그 혹시 그 세 번째를 깬 사람이 있습니까? 네 번째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세 번이라는 딱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뭘 싫어하는 게 잘 없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거를 세 번 반복하면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바뀔 수 없구나. 나랑 맞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사람이랑 만날 수 그럴 때는 그 숫자 해결해서 이렇게 자, 오늘 한번 문신하자. 아, 문신. 두 번. 문신.